duh. 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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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영? 어? 내가 아는 박과장 맞나? 맞습니다. K본부 퇴사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쉬다 보니까 남아도는 텐션을 주체할 수 없어 목이 메고 가슴 쓰리고 속이 답답했다는 여자. 꼭 한번 철팸에 출연해서 억누르왔던 에너지를 마구마구 뽐내고 싶었다는 그녀는 뉴규 코로 노래하는 코창력의 소유자. 노래만 나오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댄스 본능이 넘치는 에너자이저. 오늘은 SBS 라디오 곡은 처음이지? 박은영 씨의 매력을 알아봅니다. 박은영 플렉스! 그 박과장 맞습니다. 철파엠의 박과장이 출연한 거 맞고요. 자,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너튜브 철파엠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손까지 흔들어주는 센스. 와, 웃음소리까지. 이번에 철파엠 스튜디오에서 만나다니요. 와, 출연 소식 듣자마자 제작진에게 정말?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진짜 신기반기합니다. 자, 이제는 K본부를 퇴사했으니까 방송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방송인 박은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KBS 아나운서 지금은 반백수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텐션 장난 아닌데요. 아, 근데 예,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게 몇 달 쉬다 보니까 진짜 어렵네요. 아, 그래요? 네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거야요. 거야요. 지적해주는 센스까지 좋아. 그 일찍 일어나는 게 제가 거의 한 13년 동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아침에 새벽 출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려니까 밤에 잠을 설쳤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늦을까 봐. 그렇죠. 일어날까. 그렇죠. 또 내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등등등. 생각들. 네네. 와, 시작부터 투머치 토커입니다. 캐릭터가 겹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7354번님이 과장님 떠나시고 저는 철가루가 되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여기로 왔나 봐요. 제가 오늘 감사하지만. 여기 나온다고 또 우리 쫑디 지금 KBS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 지금요? 저한테 막 문자 오고 아침부터 PD 선배들 너 지금 거기 나가는 거니? 아,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네네. 그래도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어떡해요. 그리고 그 퇴사를 했는데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저도. 그렇죠. 네. 네. 지상파인데 그것도 SBS인데 제가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난 왜 얼굴이 아니 막 고맙기도 한데 막 불안불안하고 막 놀래가지고 아니 어차피 제가 저희가 그 노사 합의 사항에 따라서 3년 동안 KBS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막 일단 어차피 제가 하는데 막 그다음 말이 불안불안하면서도 예. 저도 몰랐어요. 사규보다 더 강력하대요 노사 합의 사항이.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3년 동안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러주는 데 가야죠.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나는 또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낯선데요? 어때요? 근데 조명이 KBS랑 너무 다르고요. 지금 여기 팔자주름 너무 자세히 보여가지고 화질이 좀 반사판 좋나요? 반사판 좀 가지고 올걸 그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반사판 중간에 제가 한번 그러면 아니 그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철업디 이렇게 신문과 책이 옆에 놓여져 있는 거 보고 와. 아, 이거 다 과시용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박은영 하나 쏜다 그래서 장식품 디스플레이고요. 근데 철파임에 꼭 한번 나오고 싶다고 직접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요? 진짜 제가 그 FM 대행진을 진행할 때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 들었어요, 제 거는. 들을 수밖에 없죠. 저는 안 들었었는데. 왜 아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생방송인데 어떻게 들어요? 승자의 여유. 다시 듣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는 거죠. 왜 철파엠은 왜 1등일까? 이거를 분석하면서 그래요? 아, 내가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막 약간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너무 궁금해요. 더 네.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오랜만에 아나운서 톤 한번 살려서 아나운서 톤 말해보면 어떨까요? 뉴스 전하듯이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살짝 저희들 시그널도 드릴까요?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브스 뉴스입니다. 올해 2월 K본부를 퇴사했던 박은영 아나운서가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 철파엠에 입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라디오 중에 굳이 철파엠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적이지만 오늘은 동지가 되리라. 자, 마무리 이상? 이상 스브스 뉴스였습니다.
야, 아나운서면 안 돼요. 아, 톤이. 근데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박은영 아나운서 목소리. 제가 사실 뉴스를 별로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어울리지 않네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지금 너무 와 역시 아나운서군요 딱 하려고 했는데 아, 이 겸손까지 아 겸손이 좀 있어야 되는군요 겸손. 아침에는 딱 겸손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 웃음소리랑 너무 진짜 오 나 지금 딱 근데, 매력이 도반했어.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작아졌고요.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SBS에 나오다 보니까 더 작아질 수밖에 아니야 없어. 더 커질 거예요. 더 지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아, 그런 말 하지마. 구도현 씨가 역시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네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는데 자꾸 왜 자꾸 본인이 작다라고 그러세요. 더 아니, 커가는 매력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네. SBS 라디오국 첫 입성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박은영 씨의 매력을 더더더 자세히 파헤쳐보기 위해서 네네. 스피드 질문들을 준비했거든요. 스피드 질문이요? 근데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전부 노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하여 텐션 부자 흥부자 박은영의 코창력을 보여줘! 보여줘! 이거 제 노래네요. 자, 그럼요. 철없지만큼 텐션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끼에 지금 마음껏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선 제 질문에 빠르게 노래 한 소절로 답해주시고 뒷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나눠보죠.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텐션 부자 흥부자 박은영의 코창력을 보여줘. 첫 번째, 13년간 K본부 직원으로 생활하다가 지금의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매니저도 생겼습니다. 네. 그때의 기분을 코창력 가득 넣어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한다면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손예진 노래인가요? 네네. 두 번째, 지난해 9월에 결혼해서 아직 신혼입니다. 100% 나의 잘못으로 남편이 삐쳤다. 그때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필살기 코창력을 뽐내본다면 $100 bill $100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잘한다. 이거면 됩니다. 마지막 코로나19 때문에 회식도 못하고 노래방도 못 가는 요즘 이곳이 노래방이다 생각하고 분위기 띄울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면 If you can be big at the end 나의 발을 위해 앉아주라 뒷부분 약간 움츠러졌어요. 아, 예. 네. 너무 아침 일찍이에요. 자 일단 어떤 노래를 부른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매니저가 생겨서 아까 노래 뭐 했죠?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데뷔고 아 요즘에 제가 이 노래 꽂혔어요. 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 정말 거친 길이 펼쳐졌어요. 왜 기다리지 말라고?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공사 직원으로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그리고 제가 사표를 딱 던지자마자 코로나 19가 너무 심각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정말 아, 나 어떡하지? 네. 웃김 미치갔어 지금.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매니저도 지금 보니까 내가 많이 보던 분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분이 저보다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영자 씨 그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송성호 실장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들 네가 여기서 왜 나 오늘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전참 씨에 또 나오시면서 굉장히 인기 많아. 전참 씨 이제 가시겠네요. 전참 씨 전화 안 불러주더라고요. 기다려 봐요. 아까 그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기다려요. 알았죠? 아 근데 거기 MC 분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아. 그래서 거긴 안 가는 걸로. 지금 일단 검색어 퀴즈 하고 우리 4부 가서 못딴 얘기 나눌게요. 아 벌써 끝나요? 일단 3부만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여러분 박은영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오늘 철파에 출연한 박은영 아나운서 사진이 가장 먼저 뜰 거예요. 프로필 사진에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회색, 2번 무지개색, 3번 빨간색. 자 박은영 검색 많이 하셔가지고 검색어 1위 만들어주시고요. 정답도 많이 맞춰주세요. 정답 맞으신 분 몇 분 뽑아서 불고기용 소고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박은영 씨를 봤다 여기서 목격했다. 우리 철가루들의 목격담도 미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주소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부 마칠 거고요. 4부에서 이제 못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끝난다고요? 네네. 4부에서 만나요. 네, 4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박은영 아나운서 매력에 빠져 보시죠.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여의도 LAZ라는 음원까지 낸 그녀 이름은 박은영. 박은영이 만들어갈 더 넓은 세계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주목! 조용! 13년간 아나운서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는 방송인으로서 더 큰 꿈을 펼치려는 여자.
끼 많고 흥 많고 열정 많은 에너자이저 자랑할 건 엄청나는 박은영이 궁금하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른쪽 손이 한 일을 왼쪽 발가락까지 알게 하라. 박은영 씨의 매력 왼쪽 발가락이 알 때까지 가자. 오이발라 플렉스. 김영철의 파워 FM 화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제 이게 자랑할 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자기 자랑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의도 LED를 틀어주시네요. 네. 여의도 LED를 틀었죠. 제 노래인데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FM 대행진 청취자분들만 알고 계실 거예요. FM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아, 네, 그분들을 네네. 위해서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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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오랜만에 LED. 저도 들었는데 좋네요. 네. 저도 근데 노래 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알때 아침 이제 기사가 나오고 네. 박은영 씨 검색어에 이제 뭐 여의도 LED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자칭 아이유가 라이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 음원 발표하기 하루 전날 아이유 씨가 데뷔 10주년 앨범을 낸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때 우리 너 하던 노래 날 때 아이유랑 겹칠 때 한 번씩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가수들이 은근히 다 아이유 신경 쓰더라고요. 아. 아니 뭐 아이유 씨는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승자의 여유. 아니 그래서 자기 자랑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자랑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요즘처럼... 하겠습니다. 진짜. 네. 네. 없으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 진짜 없어요? 아 그렇게 아니, 웃음으로 때우는 게 웃음 좀. 아니 요즘 너무 진짜 작아져가지고 제가 자랑을 잘 못하겠어요. 네. 안 돼. 우리 박은영 빅 프로젝트. 자 자랑 하나 그래도 하나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플렉스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넓은 집 필요 없어. 내 이마는 태평양. 속눈썹 너무 길지. 여름에도 부채는 필요 없어. 내 딕션은 정확하고 어허. 내 텐션은 철없디보다 높지. 높지. 아, 내 딕션은 정확하고 왜냐면 KBS 아나운서 출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어쨌든 와 노래 열정이 대단하네요. 진짜 아까 우리 노래로 3부를 한번 들어봤지만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나면 가수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나 다시 한번 질문. 2017년 13년 정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네. 아나운서를 다시 선택한다?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 2017년 아니고 2007년. 2007년? 네, 네. 17년에 그랬어? I'm sorry. 내 발음은 너보다 덜 정확하지. 아나운서를 선택하고 네, 아나운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더라도 아나운서. 다시 태어나면 가수를 할 수 있지만 2007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가수는 힘들어요. 아 그렇다. 이미 이번 생은 그렇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네, 이생망. 아니 근데 원래 무용 전공이었잖아요. 맞아요. 저 한국무용 전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악방송에서 문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전공을 살렸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또 국악하고 음악하고 다 연결했으니까 가수 그렇죠. 노래도 하고 네. 다 연결이 이렇게 되군요. 제가 미술 공부까지 했는데 석사를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술, 음악, 무용 이런 것들을 하니까 지금 너무 하다 말았군요. 중간 좀 포기 좀 잘한 스타일인가요? 어머 그렇게 돼 버렸네요. 아니야. 아 근데 박은진 씨 매력을 알아서 이렇게 웃음으로 잘 뛰어. 할 말 없을 때. 그러면 박은영 씨, 네. 우리 방송인 박은영 씨의 최종 꿈은 뭐예요? 최종 꿈이요. 아는 형님 출연. 아니 지난주에 신하영 씨랑 안현무 씨랑 김민아 씨만 불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KBS 다닐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아는 형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 아는 형님 나가려면 사표를 내야겠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도와드리지 않더라도 기자님들 듣고 계시다면 이거 기사 한번 써주세요. 기사, 그리고 저도 기사 나가서 안 불러주면. 저는 뭐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형님 가서 그래도 슬쩍 기사 봤어? 박은영 씨가 여기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전하는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은영 아나운서 최종 꿈은 뭐 국악인, 무용인, 아나운서 아니고요. 네, 네. 아는 형님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이렇게 장기적인 막 원대한 꿈을 이렇게 막 세워놓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 너무 좋은 게 다시 꿈 이루고 또 꿈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최종 꿈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그냥 현재를 즐겁게 잘 살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을 표방하고 있는 그녀 네네. 네, 박은영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색어 4위를 달리고요. 감사합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신다면 우리 철가루분도 조금 분발해 주시면 1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아까 3부에서 내드린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네. 초록 검색창에 박은영을 치면 오늘 철파임에 출연한 박은영 아나운서 사진이 가장 먼저 뜰 거예요. 프로필 사진에서 박은영 씨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은영 씨가 직접 발표를 두두두두 해주시겠습니까? 0362님 빠빠마 빨간맛 궁금하니 강렬한 빨간색 은영 언니 비의 깡 한 소절 다시 불러달라고 다시 듣고 싶어요. 요새 비의 깡이 좀 빠졌다면서요. 저 완전 1일 2깡 하고 있어요. 1일까? 남편 덕분에 남편 덕분에 한번 네네. 들어볼까요?
$100 bill, 100.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여기서 엘레지 큐. 안녕 모두 다. 아, 아는 형이 부를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그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문용어 좀 그렇지만 블랭크라 그러나요? 아. 뭐라 그러죠? 그 막았던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니 그 정적 뭐, 정적 그, 그렇지 아, 아나운서가 포즈가 없다 포즈 정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바로 하잖아요 오바레 바로 오바레 때면 자판기 네네 6428번님 문자 하나 더 볼까요 빨간색이요 평소 아나운서 너무 좋아했는데 아, 박은영 아나운서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제 이름을 빼먹었네요 편안한 느낌으로 어디든 다 어울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철파임으로 만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좋다면서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 나도 경쟁자의 방송에 나오게 될 줄이야. 2020년 가장 신선한 섭외였던 것 같아요. 저는 형 박은영 아나운서가 우리 정말? 아 진짜 나 너무 난 좋지 너무 신선하지 않아 그랬어요. 저희 팀장님한테 KBS에서 팀장님이라면 했던... 저기 우리 송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 KBS에서 아, 같이 다른 이제 라디오 했던 팀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아 그래 그럴만하지 그림이 좋네. 아 그렇죠. 경쟁자에서 이제는. 팀장님 동치로. 고마워요. 네. 목요일은 이육정 PD님 또 오실 거예요. 아 진짜요? 말씀하는 사이 박은영 씨가 빛강 노래 부르면서 바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귀염을 토하셨습니다. 예. 플렉스. 이제 아나운서 나오니까 네. 귀염을 토하다 이런 표현도 한번 쓰고 싶어 왔고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이쯤에서 오이발라 플렉스 사연 이제 본 코너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박은영 아나운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코너는 이제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남 눈치 보여서 못했던 자기 자랑들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쪽 발가락까지 알도록 아주 대놓고 자랑해 주시는 그런 코너인데 네. 우리 철가루들이 사연을 아주 많이 남겨주신 코너인데요. 은영 씨는 이제 라디오에서 사연 읽는 거는 지금 그러면 5개월 만인가요? 아, 그렇죠. 오랜만에. 와, 떨려. 이거 버벅거리면 코너는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나운서잖아요. 그래도. 정확한 딕션. 정확한 딕션으로 네. 자, DJ 느낌 팍팍 살려가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인기 많은 과장입니다. 라디오에서 종종 사연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직장 상사들은 다들 왜 그 모양일까요? 아니 저, 나 때는 말이야 출근 시간이 8시면은 7시 30분까지는 와서는 책상 정리도 좀 하고 여유 있게 일이 시작인데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좀 늘어터졌어 아유 No. 이런 캐릭터들은 절대 인기 넘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팀원들이 가장 믿고 따르며 소통이 잘 되는 과장 1위로 뽑힌 이유 그 비결을 말씀해드릴까요? 가장 큰 비결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줄여라! 저쪽에서 사원들이 쑥덕대고 있어도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저... 영철씨 네. 지금 무슨 얘기해? 다들 무슨 얘기 했어? 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긴 무슨 얘기 하던데? 뭔데? 말해봐 어? 이러는 순간 박 부장은 낄낄빠빠 못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비결은 지갑을 활짝 열어라. 물론 제 지갑이 화수분도 아니고 돈이 늘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특히 트렌디한 먹거리에 지갑을 열면 사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그 소곱창이랑 닭볶음탕을 같이 볶아서 끓여 먹는 곱돌이탕이 유행이라며 내가 맛집 알아놨는데 쓸게 가자 내가 쓸게 퇴근일컷 저기 곱돌이탕이요? 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겠다 곱돌이탕 제가 2년 동안 인기 투표에서 1위 하는 이유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 나란 여자 낄낄빠빠 잘하고 트렌드한 먹거리까지 잘 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인기 많은 이 시대의 멋진 뿜뿜 과장 인기 투표 1위 플렉스 와 진짜 지금 제가 잘한다라고 칭찬을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 네네. 0129번님이 네 연기 목소리가 한예슬 씨 같아요 잘한다 박 과장 아 실제 그 꽁트 할 때 네. 본인이 좀 정해놓는 꽁트 톤들 있잖아요. 네네. 이 톤이에요? 저 별거 다 했었죠. 그러니까 한예슬 씨 왜 이러셔? 막 이런 저팔계 흉내부터 하고. 네네. 네. 뭐 전도연 씨 흉내도. 전도연 씨는 어떻게 하는데요? 성대한
그 상태 이런 거 어땠어요? 요즘 그 젊은 분들은 별을 쏟아 드라마 모르시더라고요. 나도 전두현 씨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전두현 씨가 유일하게 실패. 왜냐면 성태야 모르죠. 성태면 다들 성태가 누구예요? 저기 죄송한데 누구 자꾸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 별을 쏟아를 사람들이 좀 몰라서 설명을 했어요. 아, 맞아요. 네. 아니 구진 씨가 박 과장님 이러다가 드라마랑 영화에서도 러브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시술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렇죠. 요각도로는 안 돼요. 아 근데 박은희 씨 아침에도 그 텐션으로 그 웃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저요? 나는 오늘 청취자분들 우리 철가는 어때? 나 웃음 소리가 기분이 자꾸 좋아져요. 아 진짜. 이게, 아니 별거 아닌데 웃어주잖아요. 제가 좀 웃음이 해퍼요. 아니 그런 느낌보다 이렇게 네. 좀 잘 웃네요. 아 잘 웃어요. 허파에 바람 들었냐고 엄마가 맨날 혼냈어요. 아, 엄마가 혼낼 정도로. 맨날 웃으니까 너는 허파에 바람 찼냐고. 아 네. 우리 철가루 강땡땡님이 보내주신 네. 플렉스 자랑 사연이 있는데요. 근데 사연 안 받아주시고 뭐를? 그냥 사연으로 넘어가세요. 엄마 허파 그거 안 받아줬어? 네. 진짜 미안한데요. 다 받아줄 웃겼어?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웃겼는데 이게 받아주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금방 그렇죠. 가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니 진짜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웃었나요? 아 그래. 바쁘다 바빠. 근데 아침 라디오는 진짜 광고가 많으니까 무슨 마 입 좀 떼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래. 그래서 네. 이해 좀 해주세요. 네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요거 네. 제가 유형으로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네.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궁금증과 호기심을 줄여라. 맞죠? 네. 지갑을 활짝 열어라. 와. 아. 그리고 특히 트렌디한 먹거리를 잘 싸라. 야 이거 인기 1위 할 만하네요. 그죠? 그렇죠. 아 근데 아까 저기는 깜짝 놀랐어. 곡돌이탕이라고 이게 있어요 진짜? 저도 처음 봤어요. 아 그죠? 네. 이거 좀 지어낸 거 아닌가요? 아 설마 그럴까요? 이거 진짜 온 사연 맞죠? 그쵸 그쵸. 네네. 왜요? 그쪽에서는 사연 가짜 사연 어머, 있어요? 어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 지금 우리 사연 가운데 지금 사퇴하세요. 네. 사퇴요? 얼마 전에 퇴사했는데 또 사퇴하라고요. 오늘 자꾸 그만두라고. 박은영 씨 네? 죄송한데요. 네.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좋죠. 네, 오늘 너무 사연이 할 일이 없어요. 요즘. 못다한 네.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공감 문자를 받아야 돼요. 네. 내 인기는 이 정도야? 일반인 셀러 플렉스 철가루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네. 그 인기 비결인지 뭔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배님이 같이 안 가시면 저희 회식 안 할래요. 이런 후배들 한 열댓 명쯤 있다 뭐 이런 거 좋고요. 인기쟁이네요. 그렇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남겨두시면 소개될 확률이 높고요. 또 박은영 씨 목격담 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2007년 대학교 때 뭐 봤던 것도 괜찮고요. 어디에선가 박은영 씨를 봤다면 우리 철가루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고 고릴라는 무료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쭉쭉쭉 얘기를 또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래는 박은영 씨 혹시 춤도 가능한가요? 저희 남편이 잘 추는데 이거. 아, 남편 추는 춤을 약간 따라하면서 괜찮을까요? 따라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작아지셨나요? 좀 더 커지고 있나요 지금? 많이 커졌죠 지금? 자신감이 좀 올라왔나요? 아, 커지고 있습니다. 비의 깡을 들으면서 춤 보면서 보는 라디오 켜주시고요. 자 자신감 확대 빅빅빅 출발합니다. 비의 깡 하 8시 47분 29초 됐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녀는 누구? 박은영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아까 공감 문자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네. 자랑하는 거 한번 쭉 보죠. 5356번님이. 감동이다. 저 출산휴가 때 후배들이 장문의 편지로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해주더라고요. 감동의 물결. 제 인기 이 정도입니다. 플렉스. 아, 손편지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출산휴가를 가면 그만큼 또 업무 분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고마움을 편지로. 정말 감동이네요. 후토크까지 잘하시고요. 2730번님은. 제가 SNS 글 하나 올리면 댓글이 쫙 달려요. 스케줄표 보면 이미 석 달치 약속이 다 차 있다니까요. 이 정도면 핵인싸 맞죠? 라고. 아 원래 석 달치가 정확한 표현을 주네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는 세 달치라고 하는데 그걸 딱 역시 아나운서 딕션은 네가 더 정확하지. 네. 아니 근데 SNS 와 팔로워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많아요. 34만? 와. 몇 만이에요? 1.5만에서 안 돼요. 딕션은 네가 이겼지만. 여러분 저 팔로우 좀 해주세요. 박은영 아나운서 인별그램 네. 주소가 어떻게 돼요? PARKNN071 그냥 박은영 치면 네이버에 네네. 네. 김희영 씨 가나 더 볼까요? 초등학생 제 아이들 친구들이 절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 가면 저보고 다 인사해요. 누가 보면 학교 선생님인 줄. 한 번은 비가 내려서 우산 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창문 열고 은영 영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야, 이 정도로 인기가 많군요. 혜영 씨.
자, 그럼 세 분께 불고기용 소고기 세트 선물 챙겨드리고요. 맛있게 드세요. 앞서 아주 모든 거 다 코멘트 다 안 해주셔도 돼요. 아주 그렇게 진행병이. 참. 내가 다른 데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박은영 씨 봤다. 목격담이 있을까 했는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철가들의 목격담을 봤는데요. 네. 우리 0203님 보실래요? 박 과장님 신혼집 커튼 구경하러 지하상가 간 적 있나요? 저 아무래도 박 과장님을 본 것 같은데 닮은 사람인가 맞나? 하다가 아는 척을 못했다고. 되게 예쁜 일반인 느낌이랄까. 맞나요 혹시? 맞아요. 커튼 맞아요. 사러 간 적 있어요? 고터몰. 어? 고터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아, 거기에. 거기를 종종 가는데 거기서 커튼 했거든요.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박은영 씨를 만났군요. 그러네. 네. 네. 아침 이렇게 하면 청취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만났군요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한창 옛날에 인간의 조건 할 때 김숙 씨 있잖아요. 네. 김숙 씨가 저한테 소개팅 하라고 영철 오빠랑 그게 그랬고. 한 7, 8년 전이었어요. 왜 안 해? 나는 수기한테 못 들었는데 말만 얘기를? 하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마음은 좀 있었나요? 아 뭐 용띠시 아니 호랑이 띠시잖아요. 사담해도 돼요? 이미 본인이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띠랑 호랑이 띠 잘 맞는다고 저 보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언니 아래로 4살 해주세요. 지금 결혼하셨고요. 네, 했습니다. 네. 아니 0505번님은 박 과장님 2년 전 강릉 안목 카페에서 봤었어요. 언니랑 오셔서 커피 드시는 것도 보고 카페에 붙어있는 사인도 기념으로 찍어놨고요. 이거 강릉 안목 카페 간 적 기억나요? 여기 촬영 겸 갔었거든요. 제 여동생이랑 갔는데 언니랑 네. 근데 여기 워낙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라디오 할 때도 종종 이 사인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강릉 안목 카페를 간 게 맞군요. 네.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목격담 봤고요. 네. 소개되신 분들도 역시 불고기용 소고기 세트 오늘 유구데이니까 선물 챙겨드리고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안 보내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같이 할 거예요. 네. 오늘 특히 박은영 아나운서서 더 즐거우셨죠. 우리 어미애 씨가 텐션에서 철업디가 밀리다니 크크크 어머 어머나 그럴 리가요. 네. 이지혜 씨는 아 진짜 이 조합 너무 좋아요. 고정 가자 라고. 네. 그러면 각 방송사 아나운서 팀과 협의 후에 그리고 좀 다른 데도 좀 많이 아니 지금 저 가라고 뭐, 지금 시간 끝났다고 시간이. 저는 오늘 할 일이 없거든요. 저 분분파워까지 그럼 쭉 여기 있다가 아니, 계세요. 그냥 갈게요. 네, 끝나고 네. 주말 녹음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네네. 박은영 아나운서가 검색어 1위고요. 어머 고맙습니다. 덕분에 김영철의 파워 FM이 검색어 2위래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까지 또 올려주시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고요. 오늘 네. 어떤 좀 작아졌던 게 좀 많이 커지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더 이제야 커지고 좀 입이 풀린 것 같아요. 더 커지고 더 날개를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박은영 아나운서 오늘 끝에서 함께할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치아라 영철이랑 은영이는 이제 샤라. Hello, hello, hello.